예로부터 네. 졸업을 하면 이제 옛날에 막 계란도 아. 던지고 밀가루도 막 그런 거 끝나고 나면 맞아, 맞아.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간거 추억의 장소예요. 중국집 중국집 가잖아요, 여러분. 가서 뭐 뭔지 알아. 드셨을까요? 짜장면이요. 자, 근데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 아니라 네. 우리밀로 만들었고 통밀이네요. 통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격 보시면 요즘 짜장면 한 그릇 얼만데요? 아우, 막 8,000원? 7,000원, 막 싸면 4,000원. 그쵸? 네. 여러분, 근데 이 통밀 자체가 지금 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면제 가격 잘 보세요. 어머. 가격 2,960원인데 라이브 혜택과 더 싸고요. 오늘 네. 정기배송 신청하시면 정기배송 신청하시면 최대 혜택이 35%고 맞아요. 방송에서만 쿠폰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중국집 구성 너무 귀엽죠? 맛있는 거다 모였습니다. 진짜 다 모였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단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아, 자, 지금 짜장면인데, 지금. 면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머, 직접 어머, 어머. 요리할 겁니다. 네. 자, 통밀면이 네. 여러분 건강에 진짜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그, 보시면 맞아요. 아시겠지만 되게 수타면의 느낌을 또 그대로 살려가지고. 밀가루가 이렇게 그 탁탁 치는 그 아시죠? 네. 그 수타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통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요 통밀도 우리밀입니다. 우리밀이에요. 영양소가 듬뿍. 초여름에 수확해서 네. 경추에 되게 강해요. 그리고 밀 껍질만 깐 밀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통밀 좋은 게 영양소가 뭐예요? 일반 영양소. 밀가루보다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 여러분 이제 짜장면도 건강하게 드시고요. 네. 그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당연히 오셔야죠. 당연히 아우, 오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오셔야죠. 면이 이렇게 이제 먼저 여러분 면 꺼내자마자 바글바글바글바글 물 끓습니다. 네. 자, 물에다가 투하, 면 투하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좋죠? 고슬고슬하게. 어머. 고슬고슬하게. 나 우리 약간 주연님 요리 고수 다 되셨어요. 요리사 그거 같아. 요리사 해가지고. 자, 면부터 먼저 익힐게요. 자, 짜장면 영상 한번 보고. 근데 이 면만 넣는데도 너무 향이 좋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통밀이고요. 진짜 그 네. 수타면의 느낌. 오, 짜장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니까, 그니까. 통밀인데도 면 굵기 자체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오늘 우리밀 통밀 짜장면입니다. 통밀이기 그쵸? 때문에 그 조금 짜장면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통밀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통밀이에요. 네. 통밀면이에요. 해서 여러분 면 지금 아예 여러분 이렇게 한 패키지로 생겼거든요. 네. 우리 손으로 두드려 만든 자 쫄깃한 면발 통밀의 건강함을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JSK스만님 안녕하세요. 통밀 짜장면 뒤에 맛있게 끓이는 법다 나와 있어요. 네. 끓는 물에 짜장 소스 이거 이 소스를 약간 이렇게 잠깐만 또 시작해 또 시작해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제가 이 가스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네, 제가 가스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탓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네 가스가 이상하시고요. 지금 다시 가스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상하세요. 지금 짜장면 같은 경우는 통밀면이고요. 여러분들 새벽 배송으로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거의 다 끓었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4분에서 5분간 면을 익혀주시고요. 네. 짜장 소스 데울 때 양파랑 고기 좀더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죠? 그럼요. 소스도 저희가 다 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해서 면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이런 채반이랑 다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채반에다가 현정님 제가 맛있는 짜장면 하나 한 그릇 해서 만들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제가 또 다음 자, 주에 졸업이거든요. 현정님이 졸업합니다. 여러분. 7년 만에 자, 졸업합니다. 새 브루스타 사주세요. 사주세요. 약간 좋은 거 진짜 사주세요. 중식당 가서 짜장면 먹으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여기 앞에다 놓고 하면 돼요. 뜨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손 대면 어떡해. 그 짜장면 약간 네. 칼로리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해가지고 약간 너무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통밀면 괜찮습니다. 통밀면 괜찮아요? 또 그리고 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짜장면 드시고 싶을 때못 드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면이 다 익었어요. 갑니다, 여러분. 근데 채반에다가 이렇게 근데 딱 덜어줄 때 걸러가지고 보면은 면 보세요. 면 건강한 거 보세요. 면 건강한 거 보세요.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너무 괜찮죠, 여러분. 네. 너무 괜찮죠. 일단 컬러감 자체도 뭐랄까 그 새하얀 밀보다 뭔가 좀더 건강한 느낌? 면 너무 건강해요, 여러분. 통밀면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희가 짜장 소스까지 다 드릴 텐데 네. 여기 여러분 이 짜장 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볶음 짜장이래요. 볶음 짜장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접시 옮겨가지고 현정이가 잠깐 들어주세요. 네. 자, 갑니다. 짜장면 여기다가 해도 충분하겠죠? 네.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 접시를 다시 쓸게요, 제가. 여기다 좋아요. 짜장면은 좀 깊은 접시에 깊은 먹어야지 접시에다 해서 자, 맛있죠. 면 다시 내려왔고요. 짜장면은 310g이고요, 여러분들. 자, 요거 소스는 전자레인지 좀 데우셔도 되고 그 네. 중탕으로 해가지고 끓는 물에 좀 해가지고 따뜻하게 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생짜장 소스 갑니다.
맞아요. 맛있겠다. 금방 익어요. 금방 익어요. 통밀이에요, 여러분. 네. 볶음 짜장 소스 나옵니다. 우와. 우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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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맛있겠죠? 세상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흔히 끓여 먹을 수 있는 짜장 라면하고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양파 들어가 있고요. 양배추 들어가 있고요. 돈육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럼요. 310g으로 해서 여러분, 310g으로 해서 네? 1인분이에요. 1인분. 아기들이 먹으면 조금 남을 수 있겠지만 1인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여러분 어떻게 비비세요? 양손으로 비비시나요? 한 손으로? 양손이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자. 어머! 여러분 맛있겠죠? 맛있겠다. 근데 어쩌면 저렇게 짜장 소스랑 그리고 면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되게 잘 맞췄어요. 중국집에 이 보이시죠? 이제 양파랑 어머머머머머. 고기랑 이 고기 큐브랑 해가지고 돈육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해가지고 여러분 자. 자, 이, 잠깐만 이거 소리 들어야 돼. 자, 현정님 이거 이 꾸덕꾸덕 소리, 짜장 비비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 와, 괜찮죠, 근데, 여러분? 너무 괜찮아. 근데 이거 진짜 이제 식당에서 맡아보는 그런 진짜 짜장의 향. 여기 중식당 같아요. 가격 너무 좋고요, 일단. 에? 요즘 니하오, 여러분들 니하오. 띵호와. 자, 중식 특집입니다. 좋으다 좋으다 난리 났어. 지금 역시나 정기배송 쪽으로 많이 오시네요. 그러니까요. 35% 할인입니다. 아니, 면발도 여러분들 탱글한 게 진짜 갓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치, 그치. 게다가 통밀이니까 얼마나 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지.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밀가루 때문에 저는 조금 고민돼요. 칼로리 높을까봐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은 통밀 볶음 짜장이에요. 통밀 볶음 짜장. 맛있죠? 이게 바로 제대로. 졸업의 맛인가? 너무 맛있네요. 졸업의 맛. 졸업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려요. 너무 짜지도 않고요. 네. 진짜 그 볶음 짜장이 내는 그 본연의 뭐랄까 그 볶은 약간 살짝 불향도 나면서 너무 맛있고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여러분들 양파도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양파도 이렇게 있어서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리고 딱 이빨로 사실 짜장면 먹다가 이렇게 끊어 먹는데 그럴 때 통밀의 그 라이트함과 되게 편안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간장도 좀 갖다 주세요. 간장 종지랑 해가지고 이거 짜장은 아시죠? 다 이렇게 묻혀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니까 맛있겠다 짜장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현정님이 거의 한 7,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대요 올해. 초등학교보다 더 오래 다녀가지고요. 중국집 안 가고 이렇게 짜장면 만들어 먹이니까 너무 좋네 아주 그냥 마음이. 여러분 35% 쿠폰 다운받으시고요. 계란후라이도 괜찮겠다. 계란후라이도 이따 제가 하나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아니면 오이 있죠 오이. 오이도 괜찮고. 살짝 썰어가지고 위에 올려서 먹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메추리알도 괜찮고 그쵸. 해서 통밀해서 너무 맛있다. 자, 지금 역시나 이 중식은 거의 다 꾸러미보다 오늘 확실히 정기 배송이 많아요. 35% 할인. 네. 35% 할인.